오늘의 시그널은 TLB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TLB는 기판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길이죠. 아까 말했듯이 업태별로 지금 나눠진다고. 옛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찍어낼 때는 그 뽀로로 한 5명, 6명밖에 안 되잖아요. 그거 설계하는 거, 6명 설계하는 거는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겠죠. 근데 이제는 포켓몬 월드를 설계하는 거, 포켓몬은 몇만 개가 되죠, 몇만 개가. 그럼 그거는 이제 설계를 외주로 맡기는 게 낫겠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팹리스 혹은 그 이전에 IP 자산을 파는 업체, 뒤에 후공정 오스타트 업체, 이렇게 개미가 머리, 허리, 다리로 나눠지듯이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하니까 그쪽이 지금 뜨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소부장으로 나눴을 때는 장비주가 지금 가장 강하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무기 자체가 바뀌니까요. HBM이 떨어지면서 HBM에 필요한 무기가 새로 필요하니까 그 무기를 개발한 업체들이 떨어지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이 기판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 HBM과 같이 떠오르는 개념이 CXL이 떠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HBM은 물리적인 것입니다. HBM은 D램이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D램이 원래 쌓는 건 아니죠. 쌓는 게 낸드 플래시가 쌓는 거였잖아요. 무슨 238층이니 256층이니 D램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였잖아요. 뭐 10나노, 18나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는데 D램을 이제 쌓아버린 거죠. 낸드 플래시처럼 8층, 12층. 그게 HBM이고 CXL은 배치입니다. 배치, 조합의 승리. 그러니까 그 안에 기판 위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통신칩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잘하는가. 그냥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인데 누가 거기다가 엘리베이터, 계단, 무슨 사무실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박아가지고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인데 얘네는 왜 넓어 보이고 사무실이 많아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더 잘 다니는 것 같고 이런 것을, 이런 개념이 CXL이에요. 어쨌든 간에 HBM이든 CXL이든 엔비디아가 몰고 온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개념들이란 것이죠. 그럼 HBM 쪽에서 장비, 우리 아까 전에 무슨 뭐 저 한미반도체니 STI니 PSK홀딩스니 이런 것들은 그쪽을 공략하는 장비 쪽인 것이고, 이 CXL 개념에서는 기판이 또 나옵니다. 이수페타시스가 MLB로 HBM 쪽 기판으로 엄청 부각이 됐잖아요. TLB는 이 모바일 기판, 뭐 지금 이 PC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버 기판,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용 기판을 만들던 회사예요. 아니면 SSD. SSD가 하드를 대체하는 거잖아요. 그 안에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TLB는 그 기판을 하던 회사에서 HBM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역사도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고, 지금 이제 CXL이 뜨면서 CXL이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올 상반기에 본격적인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TLB가 보유한 CXL 관련 모듈 매출 증가가 예상되니까 HBM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한번 히트를 쳤고, 두 번째 파동에서는 CXL 관련 기판 TLB가 두 번째 파동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. 이런 것이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이 길목 지키기를 한다면은 또 제2의 이수페타시스로 한몫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자 TLB는 서버용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.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. 네, 차근차근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앞두고 있죠. 이 26,000원, 7,000원 이 라인입니다. 2024년 말에 뚫었었는데 아쉽게 연초에 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3만 원을 몇 번 가봤죠. 다시 한번 3만 원이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3만 원을 넘어선다면 3만 5천 원까지 갈 수도 있고, 만약 이수페타시스처럼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은 4만 원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로 3만 원. 그다음에 3만 5천 원 이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TLB 일단 3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